뭐래? 외삼촌이 신고한 거 맞아? 전화 여전히 안 받으셔? 외삼촌은 나를 고소하고 나는 외삼촌을 실종신고했어. 잘했어. 근데 그 협박 말이야. 다시는 여기 발붙일 생각 하지 말라고 했죠? 마지막 경고예요.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이면 그땐 삼촌이고 뭐고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.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. 그때 그 전화 삼촌이고 뭐고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막 이랬잖아. 내가 들어도 협박 같은데 통화 녹음 이런 거 하셨나? 이런 거 변호사한테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든지 변호사한테는 다 말해야 돼요. 내 방에서 통화한 건데 어떻게 들었어? 묻잖아! 어떻게 들었냐고. 아 잠깐만 흥분하지 맙시다. 홍나래 씨가 보기에 듣기만 했어요. 어두워가지고 그냥 전화 통화하는 거 듣기만 했어. 나래 씨 대책 회의 좀 합시다. 우리 둘이서만. 나래 씨가 알아야 할 것들도 있고.